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인 해외 잠수함 서적 번역 현주소 및 발전 방향을 맡은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 의도는 잠수함 서적을 포함한 군사 서적 번역 실태 전반을 진단. 예. 사실 잠수함 서적도 분류를 계속 확장시키다 보면 크게 해군 서적, 더 나아가서 군사 서적에 들고요. 이 우리나라의 군사 서적 번역된 군사 서적이 갖고 있는 이런 제반 문제점하고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틀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나은 서적 제작을 위한 제언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강연을 통해서 우수 군사 서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인데, 예, 대충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저서로는 이런 책이 있고, 역서로는, 예, 제가 번역한 책이 한 3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해군 해병대 관련된 걸로 모아봤어요. 네, 이런 책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크루스크라는 책을 냈습니다. 일단 책이란 뭔가를 얘기를 해볼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책은 인간이 보유한 기록 매체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제외하고 고대 이집트 유적 같은 데 가면 벽에다가 그냥 막 돌벽에다가 상형문자 새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덜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이 휴대할 수 있는 기록 매체 중에는 제일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점토판에다가 새겼고, 대충 지금부터 4천년 전 이상인 BC 2000년 전, 그리고 만드는 매체도 점점 개선이 됐죠. 점토판이었던 게그 파피루스, 이것도 일종의 식물이에요. 파피루스라는 식물인데, 이걸로 만든 종이, 그리고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 그리고 현대적인 종이는 펄프로 만듭니다. 목재 펄프. 그런 것들의 발명 발견을 거쳐서 현대의 형태로 정착됐고, 여기에는 슬라이드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가장 또그 지대한 공헌, 책의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한게또 인쇄술이죠. 똑같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갖고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책을 만들려면 다 사람이 써야 됐어요. 손글씨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책의 장점을 열거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뉴미디어의 홍수잖아요. 핸드폰만 열어도 유튜브 동영상 나오고, PC로는 영화 다운받아서 볼수 있고 한데, 이 고리타분하게 왜책 얘기십니까 했는데, 이 책이라는 매체가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비용이 싸요. 가장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록 매체예요. 아까 저희가 크루스크 잠수함 가라앉은 사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영화 새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제작비 얼마 들었다 보셨죠? 영화 제작비 얼마 듭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준으로 진짜 막그 진짜 100억은 들여야지 이거 블록버스터급 영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예산 영화라도 영화계에서 저예산 영화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예산이래봤자 10억 원. 그 정도. 10억 원 미치면은 저예산이에요. 이 영화라는 게, 영상 매체라는 게, 여러분들 중에 영상 매체 만들어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과 친구 중에 영화 만든 애가 있었어요. 독립 영화. 그거 만들 때도 진짜 생고생 가면서 많은 제작비 들여서 만들었고, 그게 지금 또그 영화판 들어가서 또 일하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 책을 만드는 데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만들었던 크루스크 책, 이거
만드는데 원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영화는 억대 드는데 책은 모르겠어요. 책은 진짜 물론 이것도 아이템별로 많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저자가 그 선인세를 비싸게 부른다 뭐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통상적인 경우에 그 아이템당 그 1,000만 원? 그 정도 플러스 알파에서 그 저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그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비용이에요. 그러고 뭐 거기서 뭐더컷그 1,000만 원에서 더 컷할 수도 있고 만들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가장 저장성이 뛰어난 기록 매체예요. 제가 그 잡지 학교에서 그 수업을 받을 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그 종이 매체는 100년을 간다. 그렇게 배웠는데, 진짜 그래요. 그 서양지 같은 경우에 수명이 진짜 100년은 돼요. 네. 그러고, 물론 그 우리 전통 한지나 이런 거는 그거보다 더 오래 갈 거고. 그런데 참그 요즘 그 디지털 매체라는 게 과연 얼마나 갈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설령 오래 살아남았다고 해도 나중에 그거를 그 작동시키는 플레이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그 비디오 테이프처럼. 요즘 그 되게 그 비디오 플레이어 갖고 계신 분 없죠? 바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책에 또 다른 장점이었는데, 일단 그 책은 그 작동시키는데 에너지가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비디오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나 어떤 그 특정한 그 매체에 특화된 플레이어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선만 달려 있으면 꺼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어는 그 문자 언어예요. 문자 언어의 특징은 그 추상성이에요. 그 영상 언어의 그 특징은 저기 그 박진성인데 문자 언어는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그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영상 언어에서 그 불완전하게밖에 표현을 못하거나 아예 저기 그 표현을 못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문자 언어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그 좋은 그 학습 도구이자 이 사고력 훈련 도구도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언어로 적혀 있는 거를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저기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뉴미디어가 넘쳐나는 21세기에도 이 책이라는 그 매체의 그 장점은 아직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 여기 그 빠트린 게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또 가장적이 그 중요한 책의 장점인데 사실 모든 어떠한 매체를 만들건 간에 뭐 책뿐만 아니라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네. 그 모든 거의 출발은 다그 문자 언어입니다. 영화를 만들래도 여러분 저기 그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본은 책이에요, 아니에요? 책이잖아요. 음악을 연주를 하려고 해도 악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보도 물론 그 거기에 적힌 언어는 저기 그 문자 언어가 아니라 그 악보긴 하지만은 그것도 그 넓게 보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그 문자 언어로서 성립이 돼야지 문자 언어가 라는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영화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다양한 그 매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에도 그러죠.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책이라는 말씀 대신에 책을 대입해도 그 말이 그 문화 계통에 있어서 그대로 그 성립이 됩니다. 번역서로 갑니다. 네. 번역서는 그 아시다시피 번역 작업을 거친 책이에요. 즉, 그 원서를 그 다른 언어로 옮긴 책을 의미를 해요. 이 번역서의 장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 외래 지식의 신속한 현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나온 영어 책을 번역을 안된 상태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 적어도 그 우리 문맹이 아니라 우리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래 지식을 신속하게 수입해서 현지화할 수 있고 이 번역서라는 존재가 문맹 퇴치 그각 국가는 그 근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저기 공교육을 시켜갖고서 국민들 사이에 문맹을 없앴어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인쇄술 보급과 맞물려서 지식의 민주화에도 기여를 했어요. 이 지식의 민주화가 진짜 그 이 세계 역사에 그 미친 파급력이 장난이 아닌 게 이 종교 개혁도 이런 그 이 번역서하고 인쇄술의 존재가 없었으면 힘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성경은 그 다 라틴어로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주교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고 잘 없었으니까 일반 민중들은 교회는 교회나 성당 다니는데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그 지멋대로 그 만들어서 해석하고 면죄부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성경을 다 그 뭐야 그 성경을 다 현지어로 번역하고 인쇄해 갖고서 누구나 그 살 수 있게 하니 살 수 있을 만큼 값을 떨어뜨려 놓으니까는 아무나 딱 봐서 아 성경 들춰보니까 면죄부 이런 말 없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대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 번역서의 존재가 상당한 그 관련이 있다는 거. 뭐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 여기 나온 대로 그 선진국 및 강대국은 여태까지 그 존재했던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신흥 강대국 치고 이 번역을 무시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멀리 가면은 그 옛날의 유럽. 이 옛날이라는 건 그 중세 시대 때 유럽을 얘기해요. 이 중세 시대 때 유럽은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시기에 그 아랍 이슬람 그 세계보다도 문명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런 그 정도로 미개한 동네였는데 그 유럽이 그 발전하게 된 계기가 그 아랍 이슬람 문명에서 만들었던 과학책들을 그 유럽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과학 기술을 그 보급하면서 유럽의 발전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가깝게는 또 우리 옆나라 일본. 일본이 서구 세력의 그 도전에 그 대응을 해서 개항을 하면서 그 단순히 개항만 한 게 아니라 그 번역을 그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고 국가적으로 그 지원을 했어요. 그때 그 일본의 그 번역청이라고 그 국가 기관까지 번역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까지 세워져 갖고서 거기 가면은 그 수많은 그 언어권 석학들이 모여 갖고서 아 이 유럽어 이 단어는 우리 일본어로 뭐로 번역하고 하는 게 낫겠냐 그런 거 가지고 한 단어 하나 번역어 정한데 한 3일씩 지들끼리 막 저기 그 토론하고 싸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 한자어 번역어 중에 여태까지 우리도 쓰는 그 번역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그 서양에만 있던 개념을 그 한자로 옮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그 개화기 시대 때 그 일본이 그 다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일본 출판계는 진짜 서구 출판계에서 이것 좀 나온다 싶으면 이것 좀 괜찮은 책이다 싶으면은 진짜 빨리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번역가 대우도 우리나라보다 좋아갖고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200자 원고지당 한 번역료가 15,000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가 대우는 참. 그리고 또 이거는 일본도 그렇지만 이건 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례가 또 있는데 다름 아닌 그 영어권 국가들. 네.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영어 교과서 문장 중에 원어는 까먹었지만 그 대충 그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 되는 문장이 있어요. 영어는 세계의 그 모든 그 강에서 그 강물을 받아들이는 큰 바다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교과서에. 그게 바꿔서 말하면 지금 그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외국 문물을 그 다 영어로 번역해 갖고서 자기네 걸로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뭐 김치, 태권도 이런 말도 저기 그 지금 영어 사전에 다 등재돼 있고, 일본의 그 가라데, 스시 이런 말도 그 다 그 자기들이 현지화 시켜서 그 자기네들 영어 사전에 다 등재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권의 국민이라면은 그 외국어를 할 줄 몰라도
어떤 그 다른 바깥 세계의 그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그 영어로 번역된 책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잠수함 서적, 특히 그 군사 서적에서의 번역서의 중요성을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진짜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후로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네, 진짜예요. 그 뭐 월남 전쟁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그 우리가 그 가서 월남 정복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 월남이 그 북베트남한테 넘어가는 거 막지도 못했고 어떤 그 그리고 또 특히 그 승리한 정복 전쟁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 무슨 그 제국주의 침략자 같은 얘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적 경험이 의외로 그 어떤 그 사회의 그 군사 문화를 그 불러 일으키는 데 있어서 되게 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군 사실 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군대는 소비 집단이에요. 아무것도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없어요, 군대는. 그런데 이 군대가 그 유일하게 그 사회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순간인데 그게 바로 그 정복전쟁에서 성공했을 때예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그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우리나라의 노예로 삼았을 때 군대는 비로소 그 가장 큰 적이 부가가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한 나라의 국민들은 그러한 그 자기네 나라 군대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하고 서사를 아 이거는 그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대단해. 이거는 우리나라를 그 강하게 하고 살찌운 데 한 엄청나게 기여한 행위야. 그러면서 열심히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게 없죠.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그 뭐 이런 승리한 정복전쟁을 했던 나라의 그 영광의 기록들을 번역을 해서 얘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실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책이라는 건 가장 그 저렴한 매체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잘 사용한 국민들 사이에 그 상모정신을 배양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본 어린아이들 중에 미래의 대통령, 합참의장, 참모총장, 주임원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렸을 적에 이런 그 군 뭐 잠수함 서적도 좋고 뭐 비행기 서적도 좋고 그 지상전 서적도 좋고 이런 걸 읽으면은 아 나도 한번 그 나중에 커서 군인이 돼서 저런 전쟁에서 진짜 그 멋지게 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진짜 그 남자애라면 최소한 남자애라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물 그렇게 그 그런 꿈을 가졌던 애들 중에 나중에 그 군대에 가서 진짜 그 직업 군인이 돼서 이렇게 그 군대 요직에 앉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그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정치 고위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군대에 필요한 그 다양한 물건들을 납품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그렇게 길러 이렇게 그 저비용으로 길러진 상모 정신이 나라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의 군사서적, 잠수함서적 현실은 이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까드릴게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그 납득 못하시지 모르겠는데요. 엄연히 한국은 출판대국이자 군사대국이에요. 왜 출판대국이라고 할까요? 그 하루, 한 해에 나오는 책의 그 종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2021년에 그 책이 몇 종이나 나왔는지 아시는 분? 예, 6만 5천 종이 나왔습니다. 그 1일 평균 180종이에요. 하루에 그 180종의 책이 나와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군사대국. 그 저기 그 60만 국군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저기 그 이거 그 뭐 주변에 하도 센 나라들만 있어서 잘 그거는 감은 안 오는데 이거 그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병력이에요. 그리고 그 현재 어지간한 그 군사 강국 중에도 뭐 군사 강국인 뭐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 그 병력 수 다 20, 30만대예요. 걔네들의 그 무려 그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병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런 나라인데도 군사 서적은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진짜. 이게 그 뭐 다른 거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제가 신혼여행 때 봤었던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영국군의 그 병력이 우리나라 국군의 절반이 안 돼요. 근데 그 영국의 그 런던에 가니까 어떤 서점이 있었냐면 모터북스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그 지하 1층하고 그 지상 1층 합쳐 갖고서 그 저기 그 딱 그 서점 전체의 면적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강의실만 했을 거예요. 그 강의실의 벽에 한 진짜 빼곡하게 저기 그 군사 서적이 쫙 꼽혀 있었어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제가 한참 지금보다 더 피가 끓는 30대였는데 그 모터북스를 본 들어가 본 순간 저기 그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이 와, 이 엄청난 책 좀 봐. 이거다. 우리나라로 갖고 가서 읽고 싶다였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이 나만 읽지 말고 그 이거 다 번역하고 싶다였고 세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씨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서점 없어? 뭐 보려고 해도 진짜가 없어요. 군사서적이 나온 종수가 하루에 책이 180종이 나오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해외 저명한 군사 관련 논픽션, 픽션 작가들이 힘을 못 써요. 이 나라만 오면은 그 저기 그 2013년에 그 톰 클랜시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군사 소설가가 타계를 했죠. 저기 그 사람 그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 작품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그 여기 그 우리 그 운전병님 혹시 그 레인보우 식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아, 레인보우 식스도 이제 과거 게임인가? 그 레인보우 식스라고 그 게임도 있는데 그게 그 톰 클랜시라는 소설가가 쓴 그 소설 레인보우 식스를 그 게임화한 작품이에요. 그 뭐 그뿐만이 아니죠. 뭐 말하면 입만 아파요 이거. 저기 그 진짜 그 외국에서 그 제가 그 번역 소개한 책 중에도 진짜 그 영국 현지에서 그 한 거의 한 150만 부 나갔다는 그 브라보 투 제로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 7년째 1쇄 3천 부도 다 못 소진을 못 시키고 있고 이렇게 된 원인이 물론 그 가장 그 단순하고 저기 그 거칠게 그 뭉뚱그림은 뭐 돈이 없어서다 아니냐 돈 때문이다 이러시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그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지체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선진국이 된 나라거든요. 그 유럽 선진국들이 그 300년 진행하는데 300년이 걸렸던 역사적 진보를 불과 6, 70년 만에 이룬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왔냐면 사람의 그 정신 상태라는 거는 어떤 그 육체적인 상태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문명의 물질 문명의 상태만큼 빨리 바뀌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즉 아직도 저기 그 후진국적 마인드를 그대로 가진 채로 옷만 그 선진국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후진국적 마인드로 문화를 보고 있는 게 이걸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뭐 요약하면은 먹고 사니 좀 문화 그딴 게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 응?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어차피 그 모든 문화의 본질은 잉여력이에요. 사는데 그 직접적으로 그 필요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 에너지를 잘라내서 좀 더 그 창조적인 거에 사용하고 사람의 그 예,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 게 문화란 말이죠. 하지만은 그 이미 그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의 말석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미 선진국의 말석에는 진입을 했어요. 선진국이 됐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개발도상국이 어떤 그 선진국이 닦아놓은 길을 열심히 따라서 달리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선진국은 아무런 길이 닦여있지 않은 황무지에 길을 개척해야 되는 나라예요. 즉 그 개발도상국들이 그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그 대단한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마인드는 개발도상국이니까는
그런 그 선진국이 만들어야 될 경우 것 중에는 문화도 포함되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이 문화가 발전 안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단순히 그 돈만 많다, GDP만 많다 하면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미국보다 더 선진국이지.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능가할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후진국적인 개발도상국적인 마인드로 문화를 보면서 아 이거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 필요 없어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지체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는 그 문화 산업인 출판 산업에 투자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도 책을 안 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사 서적을 안 봐요. 이 제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 전해드릴게요. 아는 육군 예비역 장군님 계신데, 이분 여단장 할때 여단에 저기 그 간부들 다 집합시켜놓고 물어봤대요. 니들 중에 군사서적 30권 이상 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 하니까 몇명 손들었는지 맞춰보실 분. 여단 내 간부 중에 저기 어떤 뭐 물론 그 군대에서 나오는 교범이나 이런 건 빼고 자기들이 직접 저기 어떤 그 견문을 넓히고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저기 그 군사서적을 사서 본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출판 산업도 진짜 그 심하게 얘기해서 그 천민 자본주의 논리로 작동이 되는데, 이게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이거 이걸로 막 이런 이 표현을 바꿔요. 이게 어떤 그 국가의 그 국가나 그 사회에 적절한 개입이 없이 시장의 관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출판 산업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 그 필요한 그 마음의 양식을 전달할 수 있게 하려면은 최소한 그 설령 그 팔리지는 않더라도 양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있잖아요. 양서라든가 아니면 그각그 산업 분야나 그 학문 분야에 그 반드시 필요한 책들, 이런 거는 그 비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철학과를 나왔는데 그 철학과로 따지면 뭐 칸트 전집이라든가 헤겔 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번역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단 얘기죠. 왜냐? 시장에만 맡겼으니까. 예, 그러고 그 시장을 그 아담 스미스가 저기 국부론을 쓸때그 제일 크게 실수한 점이 뭐냐면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실 불합리한 존재예요. 그애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애가 그 건강에 좋은 거 골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그냥 그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뭐 과자, 사탕, 이런 불량식품 이런 것만 막 달라 가지고. 왜냐? 그 당장 자기 입에서는 맛있으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 부모가 저기 그 통제를 못해주면은 진짜 애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출판계의 그 작동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진짜 그 뭐야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그 좋아할 것 같고 많이 팔릴 것 같은 책은 진짜 그 출판사에서 기둥뿌리를 뽑아가면서까지 그 판권을 사오죠, 진짜. 그러고 그냥 그 미친 듯이 마케팅하고. 그 대신에 어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는 한데 안 팔릴 것 같아. 이런 책은 투자를 하더라도 진짜 너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러고 또 군사하고 전쟁의 인기가 너무 낮은 나라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성공한 정복전쟁이 그 근대 들어서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그 특히 그 민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그 80년대 이후 그 민주화의 그 부작용이기도 한데, 그동안 저기 그 전에 그 군사독재 정권들이 그 자기들의 그 출신 성분인 그 군대, 그리고 그 군대가 그 수행했던 그6.25 전쟁,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고 국민들한테 선전을 한
반작용이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그 반작용으로 아유 그 이 그 이 독재자들이 떠들었던 뭐 군대 얘기, 전쟁 얘기 꼴도 보기 싫다 이제는. 엄연히 그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뭐 그 국회에서도 이 오죽하면 그 국방위가 그 제일 그 인기 없는 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 이 언어의 한국이 그 언어의 섬이라는 거. 한국어 시장이 너무 작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를 일단 저기 그 모국어로 사용한 인구가 거의 4억 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를 저기 그 외국어로서 그 일정 수준 이상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구를 인구까지 합치면은 그 11억 명이 넘어요. 지구상의 영어 사용 인구가. 그리고 이게 그 인터넷으로 가면은 더 저기 그 그게 한데 뭐 흔히 그렇잖아요. 그 저기 그 세계에서 그 제일 사용 인구가 많은 그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는 중국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제일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는 그 영어입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시장이 크다 보니까 영어 사용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한 출판 시장은 진짜 그 뭘 찍어도 진짜 1세는 다 나가요,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국 우리가 쓴 이 한국어라는 언어는 전 세계에서 오직 그 대한민국하고 북한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 인구를 합쳐봐도 이 8천만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북한에는 우리나라 채로 수출을 못하죠. 전 세계에서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순위는 21위밖에 안 됩니다, 진짜. 그 우리가 그 후진국이라고 우습게 보는 그 인도의 그 저기 그 인도의 소수민족들 언어들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순위가 딸려요. 한국어 사용하는 인구의 순위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기 군사서적 시장은 커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군사서적 제작하고 저기 그 마케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빈곤의 악순환을 정리한 건데, 옆에 그림이 그 더 눈에 더 잘 들어오실래나. 일단 그 앞서 열거한 이유대로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는 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낮아요. 그리고 처우가 낮다 보니까는 기량이 우수한 인재를 못 끌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량이 되게 부족한 인재가 유입이 되고 그 인재들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얘들이 그 기량이 부족한 상태로 만드니까는 저품질의 서적이 나오죠. 뭐 모든 상품이 그렇긴 한데 책이라고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안 찾아가요. 안 사가요.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마케팅에도 돈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팔려서 낮은 수익성.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무슨 그 군사 관련 서적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다. 이런 거를 아는 게 그 서적이 이미 절판되고 그 시장에서는 그 중고책도 못 구하게 된 상태였을 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낮은 수익성. 여기에 그 뭐 경영진 및 제작진의 그 탐욕까지 더해져 갖고서 여기서 뭐 더 그냥 그 비용 후려치기를 시도한다든지 뭐 이러면 진짜 더 답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겪은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기 그 되게 그 트렌디한 일본 소설만 번역하는 번역가 양반이 신문에 나와서 자기 그 200자 원고지당 5,000원 번역하는데 아 짜지 않냐 뭐 그러는데, 저는 그 신문 기사 보고 저기 그 웃었어요. 왜냐, 그 양반 그러고 있었을 때 저는 저기 그 영어로 된 전쟁사 서적 저기 그 매절 환산 단가로 저기 그 원고지당 900원에 번역하고 있었어. 인쇄 그 물론 인쇄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책이 저기 그 아무리 봐도 그 첫 쇄 다 팔리고 나면 더 이상 팔릴 가망이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 튕겨보니까 이 책의 인쇄를 그 매절로 환산하면 진짜 원고지당 900원 나오겠더라고. 이거 받고
이거 하는데 쟤는 어? 5,000원 받고 쉬운 거 하면서 저 소리가 폭이다 나오네. 모 군의 그 해군은 아니었어요. 참고로 모 군 모 군에서 위례한 서적을 맡아갖고서 거의 뭐 한 해에 그 반 이상을 들여 3분의 2 정도 들였을 거예요. 들여서 번역을 했는데 그때 군에서 그 제시한 단가가 일반적인 출판 번역에 보통 한 그래도 한 원고지당 한 3-4천 원 되는데 그거에 그 절반밖에 안 됐어요 진짜. 그래도 애국심으로 했어 진짜. 애국심으로 했고 또 내가 또 계속 또 일을 해야지 또 그냥 그 제가 그 호구지책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죽을둥살둥 그 하다가 또 그 제가 또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또 중간에 악재가 그 왼쪽 눈에 금속 타편 박혀서 좀 고생한 적도 있었고. 그 혹시 걱정하실까봐 봐서 좀 시력 멀쩡해요. 큰 타편이 아니어서. 근데 그렇게 죽을둥살둥 고생해서 번역해갖고서 그 책을 내 원고 보내고 책 나온 걸 받아봤더니만은 아, 나 세상에 이놈의 책이 명실공히 그 대한민국 정부 소속의 군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부 간행물 번호가 없네. 정부 간행물 번호도 없고 제본 및 편집 상태도 진짜 저기 제본은 진짜 저기 그 두꺼운 책이면 하드커버로 제본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소프트커버 제본을 해갖고서 그 쉽게 망가지게 해놨고 책의 그 두께가 참고로 한 800페이지인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소프트커버로 가더라고. 진짜 안 좋은 걸로. 안 좋은 그 재본 상태로. 그러고 페이지 열어보니까 이건 진짜 아래야 한글 저기 그 기본만 가지고 그 편집한 상태. 진짜 그 속된 말로 짜치는 편집 상태 진짜. 그 대학교 과지 요즘 애들 만드는 대학교 과지보다도 수준 떨어졌어요 진짜 편집 상태가. 아는 교수님 중에 그 장교 출신 분 계신데 그 양반한테 이 얘기 해줬더니만은 야 어떻게 이 정부에서 그 내는데 정부 간행물 번호가 없을 수 있냐. 이거는 그냥 800페이지짜리 팜플렛 만든 거하고 뭐가 다르냐. 개탄을 하시더라고 진짜.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사서적 하나 만들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출판사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 나도 글재인 생활했고 종이 장사 알만큼 다 아는데 심심하면 작가들한테 기회가 내라고 불러다가 종이컵 맥심 커피 주면서 프레젠테이션 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제대로 된 군사서적 한 권도 만들 수 없는 출판기를 맹글어 놓고 나 출판협회 회장이요. 나 출판사 사장이요. 그렇게 직함 만들고 꺼드럭거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퍼시픽, 신레드라인, 영화 나온 지 10년 넘게 지나서야 원작서적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군사서적 만들면 우리 작가들도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군사사정만 왜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더 빈약한 게 해군하고 잠수함 서적인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한국군 중에 해군의 그 빈약한 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군 출신 분들 많아서 아시겠지만 해군이 3군 중에서 제일 장비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경제력이 없는 나라는 해군에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그 우리나라는 그 5-60년대만 해도 그 절대 빈곤기를 겪었고 그 보릿고개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진짜 그 해군을 어떤 그 강력한 해군을 키우기는 진짜 어려웠겠죠. 거기에다가 또 그 군의 주력은 그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육군에 맞춰져 있었고, 예, 그 과거 또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그걸 위해서 또 그 육군의 그 정치적 입김도 제일 세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그 사람들이 그 바다에 관심이 없는 거는 수입품의 90%를 바다로 그 가져오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관심이 없는 건 이런 그 어떤 그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 게. 그런데 제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역으로 그 번역 품질은 그 육군이나 공군 서적을 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해군 관련돼서 이유가 뭐냐면은 전문 기술군이 해군 특성상 결코 그 역자나 저자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일단 그 해군은 그 뭐 아시겠지만 그 육군이나 이런 데하고는 용어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이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잘 모르는 그 바다에 관련된 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무한테나 맡기면 진짜 그 큰일 납니다. 물론 그 그런 식으로 진짜 그 큰일 난 책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육군 관련된 책에 비하면은 제대로 번역돼 있어요. 육군 관련된 책들은 좀 출판사에서 그 예, 육군병장 출신이면은 뭐 당연히 알겠거니 해서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는 경향인데 해군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잠수함 서적 판매량 톱10을 제가 그 네이버 책에서 조사를 해본 건데요. 그 이 왼쪽은 번역서 탑10이고 오른쪽은 저기 국내서 탑10이에요. 그 이거를 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책들의 그 면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잠수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의 심도나 그 지식의 방향이란 게 이런 게 좀 읽힙니다. 그 저기 그 뭐더라 그 보통 보면은 그 잠수함 개론서가 되게 많아요. 요런 거 이거 잠수함 설계 개념은 아마 그 조선공학과나 그 이런 데 계신 학생들 분이 많이 사셔서 이 4위까지 올라간 것 같고 1위, 2위, 3위, 6위가 모두 저기 그 잠수함 개론에 해당하는 책들이에요. 여기 국내서 쪽에서도 솔직히 그게 비슷해갖고서 요 1위, 2위, 3위 계속 그 개론 국내서 쪽은 그 계속 그 저기 그 개론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저기 그 어떤 그 그러고 그 외에 그 저기 그 요런 거 그 잠수함 전사 사례 중에서 좀 특이한 거 뭐 강철의 강 크루스크 유보트 비밀이기 U333 이런 것 이런 특이 사례들에 사람들 관심이 몰려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저기 그 잠수함 좀 특이하게 본 게 그 국내 잠수함 그 저기 그 승조원 저기 그 회고록 또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뭐 여기 4위하고 7위. 예. 그 혹시나 나중에 저기 그 잠수함 관련 서적을 내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그 국내 독자들의 입맛을 참조해서 그러나 그 입맛을 좀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잠수함 서적을 만들려면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일단 그 올바른 그 타겟팅이 필요해요. 그 이 타겟팅에서는 그 아이템하고 대상 독자를 모두를 가리켜요. 아이템은 일단 그 국내에서 그 흥미 있으면서도 저기 그 유익한 걸로 골라야겠고 대상 독자 같은 이거를 의외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이거를 저기 그 대상 누가 볼 것인가 이거를 그 정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은 그 책이 그 상당히 그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제작 그 간단히 말해서 그 실력이 그 우수한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 정성을 들여 갖고서 이 어학 실력에는 뭐 외국어, 한국어 하다못해 그 제2 외국어도 발음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판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잠수함이니까는 그 잠수함과 해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책 만들다 보면 다양한 기타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가독성이 높은 우수한 디자인,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만 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 1인 출판이나 독립 출판 방식으로 심지어는 그 동인지 형식으로도 이거는 동인지는 보통 그 ISBN 못 받는 책들 의미하는데 서점에서 못 파는 책들이요. 그런 식으로라도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저기 꼭 출판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전자출판 또 저기 그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 일단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그 마케팅하고 홍보를 잘해야 돼요. 온라인에 적극적 활용을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SNS라든지 저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이거 북펀드는 그 책에 그 필요한 그 자금을 모으는 그 펀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우리 그 레벨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사회에서 좀 주어드는 게
국가하고 사회하고 군이 그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우수한 서적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만들어지면은 뭐 저기 그 제작비를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든가, 그래서 아까처럼 저기 막 그 일반적인 번역작가 반이하로 번역하는 일이 없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거 할 때. 그러고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을 공공화하거나 뭐 저기 그 도서관에 저기 그 일정 부수를 사갖고서 그 준다든가 해갖고서 저기 그 뭐더라 그 책 만들 때 최소한 그 일쇄 다 팔리면 그 속된 말로 또이또이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넘겨요. 그래서 뭐 일쇄는 충분히 그 소진할 수 있게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 서적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 수익성 있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소망인데, 개발도상국의 갈급함과 선진국의 여유를 겸비하고 양질의 서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번역 출판 문화는 진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웃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청도 없잖아요, 아직. 국가에서 어떤 그 번역을 저기 그 국가적으로 사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의 그 지식을 신속하게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번역 출판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뒤쳐졌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부지런히 시작해야 된다. 그런 그 갈급함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의 말석까지 올랐잖아요. 이런데 그 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5,60년대도 아니고 이런데 그 투자할 돈은 있다고요. 응? 책 하나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소한 1,000만 원이면 진짜 그 괜찮은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템당. 그러면은 뭐 저기 그 1년에 그 50권만 낸다고 해도 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1년에 그 정부 예산이 얼만데 진짜. 그런 여유를 겸비하고 양질의 서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